충청남도의 품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일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키우며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는 건데요. 순천에서 작두콩을 비롯한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정아린 대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입니다.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제가 고향이 여기 순천 주암이다 보니까 이걸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죠. 정아린 대표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싶다는데요. 농업의 잠재력을 확신하며 농촌의 수익 모델을 넓혀가는 사람. 정아린 대표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농부의 삶이 깃들어 있는 곳, 순천시 주암면입니다. 여름날의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피어난 꽃들이 기승씨를 반겨주는데요. 이곳에서 작두콩을 재배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아린 대표를 만나볼까요? 수세미 농사도 많이 짓구나. 수세미 꽃 많이 폈네.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아린 대표님 되시죠? 네, 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작두콩 따고 있어요. 우와! 이야! 작두콩 제가 세 번 정도 보거든요. 볼 때마다 그냥 크네요. 이야! 시선을 사로잡는 큼직한 작두콩 농사를 짓게 된 정아린 대표의 사연이 궁금해지는데요. 뒤에 있는 게 작두콩 줄기잖아요. 네네. 원래 이렇게 키가 큰가요? 네, 작두콩은 이게 이제 덩쿨 식물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외국에서는 제콩이라 하죠. 제콩에서 나오는 제콩이라고 하는 게 작두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두 모양을 닮았다 해서 작두콩이라고 하죠. 네. 네. 줄기도 크고 콩도 크고 그렇네요. 네네네. 근데 많은 농작물 중에 작두콩을 선택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작두콩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연하게 제가 우리 농산물을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근무를 하다가 우연하게 작두콩을 알게 됐고, 이게 지금 투병 작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제가 고향이 여기 순천 주암이다 보니까, 이걸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죠. 그때는 아무도 작두콩 키우시는 분이 없었죠? 별로 없었죠.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작두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제 주변에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또 종자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네. 작두콩 키워보니까 어떤 게 좋아요? 장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작두콩이 보면 눈에 확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크니까 딸 때 너무너무 우리 전라도 말로 오져요, 오져. 수확의 기쁨. 예, 수확의 기쁨. 하나하나 딸 때마다 가마니가 금방금방 차고 또 이제 이걸 또 가공해서 또 만들어서 또 차로 만들었을 때 또 차 맛이 너무 구수하고 좋으니까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이 작두콩 맛에 반해가지고 또 시작한 계기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환절기가만 되면은 이게 콧물하고 재채기가 되게 심했는데, 이 작두콩을 우연하게 알게 되어서 이걸 먹고 효과를 봐가지고, 그 뒤로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작물이겠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농사를 지으게 되었죠. 본인이 직접 몸소 체험을 하니까 더 열심히 더 농사를 또 짓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효과를 보니까 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입구에 이 작두콩뿐만이 아니라 수세미, 여주 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두콩만 시작하다가 이제 작두콩 농가가 늘어나면서 나는 작두콩보다는 뭔가 또 이 더
더 좋은 것을 같이 첨부하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이 작두콩하고 수세미를 결합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 작두콩은 원래 좀 따뜻한 성질이라서 열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면은 조금 후끈후끈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수세미는 이제 서늘한 성질이라서 작두콩 70%에 수세미 30%를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이 같이 드실 수 있게끔 그런 계기로 이제 수세미를 또 같이 농사를 짓게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즈도 심었다가 도라지도 심었다가 생강도 심었다가 지금은 아유, 이거 농사 짓다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1년 한 달 뭐 일주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 네네. 과거 정아린 대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우연하게 접한 작두콩의 시장성에 반해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직접 작두콩을 먹어보고 효능을 경험한 후 귀농을 결심했다는데요. 이제는 작두콩을 재배하면서 궁합이 좋은 작물을 발굴해 종류를 늘리며 땀 흘려 농사짓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 다소 생소한 작물들을 좀 키웠잖아요. 네네.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뭐 작두콩이 뭐야? 그러니까요. 네, 작두콩 어디에 먹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좋다, 먹어보니까 좋더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생소하셨는데 막상 먹어보면 아 이거 되게 구수하고 이게 둥글레 차 맛 같기도 하고 누룽지 맛 나기도 하고 이게 되게 구수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아니. 뭐 생소한 작물이면 팔로 개척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팔로 개척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디자인 업체에서 네. 근무를 하다가 이제 또 농산물 관련된 유통 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 특용 작물의 그런 그 좋은 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농사를 지어서 내가 직접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직거래에 예, 판매를 하게 되었죠. 예. 네네. 이제 직거래에서 받아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사실 저희가 한 7년 차 좀 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저희만 좋다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7년이 넘으니까 이게 차 맛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전화가 와요. 아하. 뭐가 바뀌었냐? 왜 이번에는 덜 구수하냐? 왜 이번에 좀 덜 우러나냐?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아 이제는 뭐 하나 조금만 바꿔도 큰일 나겠구나. 이게 그만큼 저희가 단골 고객님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요. 이제 저희가 먹고 좋은 제품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이게 또 맛있다고 이런 후기들이 올라오면 되게 이제 뿌듯하고 보람이 네. 있어요. 네. 농사 짓는 맛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맛있게 해가지고 드신 분들이 아, 이게 맛있다라고 해주시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아유, 얼굴에 그냥 행복감이 묻어나요. 맞아요. 그러게 바로 이게 네. 농부의 네, 맞아요. 네, 장식.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지금 작두콩 7년 정도 네네. 농사 지었잖아요. 주변 분들 그리고 보통 농사가 그냥 짓는 거에서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뭐 시도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와 그 다음에 또 직거래 판매를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향에서 제가 터를 잡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향에서 또 부족한 일손들은 또 고향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저희 또 같이 일하는 저희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름대로 이제 제품을 계속 이제 개발해서 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네. 정아린 대표는 직거래로 판로를 확보했다는데요. 직접 맛본 소비자들의 입소문으로 시장성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와 판매를 병행하는 생산자이자 판매자로서 소비자와 소통하며 칭찬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는다는 정아린 대표. 그녀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제품 개발을 목표로 우리 농촌이 걸어갈 새로운 방향을